땀운동회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살아가지고. 아~ 5살 때부터요? 네. 아~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네. 신혼집이 여기 이 동네이셨나요? 아니요, 이제 여기가 이제 5번째 이렇게 와서. 친정 부모님이 그래도 계속 같은 곳에 살고 계셔서 그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집으로? 아, 진짜요? 5살 때부터 살던 집에 살고 네, 계신 맞아요. 거네요? 네. 아, 어머님, 아버님이 그럼 밖으로 나가시고? 네, 시골로 가시고. 오. 사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또 이사도 막 다니고 그전 집들도 되게 좁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들어와서 조금은 안정적이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지금은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숨을 넘도록 소중했던 기억들이 감춰진 나의 동네에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비. 아, 이거래 이거. 오, 맞았어. 친정집으로 왔을 때 제일 좋은 점은 뭐였어요? 일단은 제일 넓은 집이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다녔던 아. 집 중에서. 그리고 또 아이들도 할머니랑 또 할아버지랑 지냈던 공간들이기도 해서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적응도 빨리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좋았고. 책상에 햇빛도 잘 들어와서 좋고 그리고 2층 침대 있어서 좋고. 2층 침대. 아, 진짜 어렸을 때 맞아. 정말 꿈의 2층 침대. 꿈의 2층 침대. 네. 델폰트 주스. 부잣집 어머니. 부잣집 냉장고에 가면 그 병에 보리차 담아. 맞아. 간식이 왔대요. 간식 왔다. 오, 이거 봐. 바로. 그래. 오, 이거 봐. 바로. 그래. 빠른 움직임. 야. 와. 어떤 거 좋아? 어떤 거 좀 남자야? 골랐어? 하라는 거. 하라는 거. 내 치마. 한 번만 넣고 하면 되는 거야? 하라는 거. 하나 갖다 꿀. 입어. 어떤 거 먹을까? 하라. 지금 먹을까? 집에 가서 먹을까? 집에 가서 저희 손 없는 날 이제 사연 보내셨잖아요. 네. 채택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가 가장 좋았어요? 일단 이사비 지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맞아. 네. 요즘 포장 이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포장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박스에다가 직접 다 포장하고. 아, 직접? 매일매일 한 5박스에서 10박스씩 네. 쟁여놓고 또 다시 또 마트 가서. 그럼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셨겠네요. 와서 또 정리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도 거의 뭐 한 달 잡고. 와. 이게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좀 큰 것들은 직접. 그러게요. 쉽지가 않은데. 지금 안 그래도 많이 찌그러져 있고. 지금 냉장고는 물이 새고 있고. 네. 어머. 그럼 최초로 포장 이사를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처음이니까 불안해요. 그렇죠. 우리 집이 그대로 있으니까. 네,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돼요.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저희 손 없는 날은 그 의뢰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새벽에 계속 한가인 씨랑 저랑 와서 다 포장을 해요. 직접 포장을 다 해요. 근데 절대 다른 곳에 알리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포장을 해요. 혹시 남들이 볼까 봐 새벽에 몰래 와서. 하라, 언니랑 싸운 적은 없어요? 싸운 적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 아니, 언니랑 뭐 때문에 싸웠어요? 거의 인형 때문에. 인형? 인형? 그렇게 하나랑 싸우는 거 별로 없는데 하붐이랑 많이 싸워. 아, 하붐이다.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리진 않아요. 하붐이가 저한테 먼저 몸싸움을 신청하는데 저는 그냥 안 하겠다. 그냥 뒤로 빠져주면 걔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아이고. 예전에는 인형 몽지리 인형 갖고 다닐 때 할언니가 그거를 들고 울면서 가서 팔
언니한테 뭉치를 던졌는데 눈이 빠져있고 진짜 언니가 레지나트로 했는데도 계속 빠져서 어우 우리 하보미가 굉장히 수다쟁이네요. 아 네. 이제 물고가 트이면 아마 마이크가 안 빌 거예요. 계속 지금 아 벌써 다 온 거예요 집이? 아, 네. 다 왔어요? 네. 날씨 좋을 때 아이들하고 그냥 네. 그렇죠? 놀이터에서도 하영 언니랑 하령이랑 싸운 적 있는데 근데 놀이터에서는 거의 세 명 다 싸우는데 하영 언니랑 저랑 거의 많이 싸우고 하영 언니가 되게 때려. 되게 때려? 그리고 와.